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여러분, 249g짜리 드론이 2.7K의 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하는데 심지어 수동 촬영 세팅까지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매빅 미니 이야기인데요. 이 매빅 미니가 처음 출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동 세팅에 대한 설정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아주 실망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펌웨어에서는 수동 ISO 세팅뿐만 아니라 셔터 스피드까지 수동으로 세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거기다가 24프레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24프레임과 수동 촬영 세팅은 그야말로 시네마틱한 영상 촬영을 위한 최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매빅 미니 펌웨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매빅 미니를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최적의 수동 촬영을 이끌어내는 수동 촬영 세팅 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매빅 미니의 영상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출발! 네, 먼저 새롭게 적용된 펌웨어에서 바뀐 점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측에 화질 설정 탭을 가시면 Full HD에 24프레임, 25프레임, 30, 48, 50, 60프레임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4프레임과 25프레임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 2.7K에서도 24프레임, 25프레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4프레임과 25프레임이 추가된 것이 그럼 왜 의미가 있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는 24프레임으로 촬영이 됩니다. 따라서 24프레임이 추가됐다는 건 매빅 미니를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기가 더 적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EV, 즉 노출감만 설정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AE, 뭐 오토 익스포저 락 해서 노출, 자동, 잠금 이런 버튼만 있었는데, 수동 모드가 하나 추가가 되었어요. 우측 하단에 오토를 눌러보시면 지금 M이라고 바뀌죠. 여기서 셔터 스피드와 ISO 세팅이 생겼습니다. 자, 함께 보실게요. ISO는 100부터 3200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셔터 스피드는 25분의 1초부터 8000분의 1초까지 세팅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ISO와 셔터 스피드를 수동으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을, 사용자가 적정 노출을 수동으로 맞출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매빅 미니의 카메라 렌즈는 가변 조리개가 아닌 고정 조리개입니다. 네, 조리개 값이 F2.8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그냥 소소한 업데이트였고요. 네, 새롭게 적용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장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는 세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고요. 카메라에서 촬영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보시면 제일 위에 히스토그램이라고 써 있죠? 히스토그램과 노출 과다 경고를 켜주세요. 네, 히스토그램은 화면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프인데요. 노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노출이 낮다, 즉 어둡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출이 과하게 높게 잡혀 있다. 따라서 좋은 영상을 찍으려면 노출 값이 중간 정도에 적정 노출이 잡혀야 합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는 노출이 왼쪽에 가 있죠. 즉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노출 과다 경고는 지브라 패턴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영상에서처럼 지금 모니터 화면에 흰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얼룩말 패턴이 하나 흐르고 있죠. 이게 이제 노출이 과하게 잡혔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오토로 해놨는데요. EV를 0으로 두면 이 지브라 패턴이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에서도 제가 EV 값을 올리니까 그래프가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노출 값에 따라서 히스토그램 값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에 촬영 고급 설정에 가시면
격자선이 있는데요. 이 격자선은 전부 다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X자형 격자선과 3 곱하기 3 격자선 그리고 가운데 센터 포인트까지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구도를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구도를 잡을 때 어떤 구도를 잡을지 지금 수평이 맞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격자선은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 촬영하실 때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과 수동으로 두 가지가 세팅이 가능하죠. 수동으로 놨을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 즉이색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색감, 가장 좋은 색감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색감이에요. 그 색감 정도에 맞는 화이트 밸런스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자동으로 놓으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인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시네마틱한 영상, 매빙 미니를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고퀄리티 영상을 촬영하는 첫 번째 세팅이었어요. 히스토그램 켜기, 노출 과다 경고 켜두기, 그 다음에 격자선 3개 다 켜기. 이제 매빙 미니를 활용해서 가장 좋은 품질의 영상을 찍으실 수 있는 건데요. 추가로 더 필요한 세팅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영상 위에 해상도를 1080p보다는 아무래도 2.7K가 더 좋은 고해상도의 촬영을 하기 때문에 2.7K로 두고요. 일반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30프레임을 찍으셔도 좋지만 좀더 시네마틱한 효과를 주고 싶은 분들은 24프레임으로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현재는 비행을 하진 않지만 영상을 촬영할 때는 실제로 비행을 해야 하잖아요. 이 비행을 할 때에는 천천히 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빙 미니에서 설정할 수 있는 세 가지 비행 모드 중에 PSC, 즉 시네 스무스 모드를 활용해 주신다면 매빙 미니가 좀더 부드럽게 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끝으로 영상에 대한 수동 세팅, 새롭게 추가된 펌웨어 업데이트에 맞는 수동 세팅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기 전에는 이 오토에서 EV 노출 값을 마이너스 0.7로 놓는 걸 많은 해외 유튜버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매빙 미니의 노출 값을 마이너스 0.7로 놨을 때가 영상 퀄리티와 노출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평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오토 익스포저를 잠그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0.7의 노출 값으로 적정 노출 값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매뉴얼 모드가 생겼죠. 따라서 매뉴얼 모드에 맞는 세팅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 촬영의 수동 촬영 세팅 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뉴스를 클릭하셔서 한번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규칙에 따르면 현재 24프레임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48분의 1, 즉 48분의 1과 제일 가까운 50분의 1이 적정 셔터 스피드입니다. 네, 이렇게 놓고 ISO를 100으로 놨더니 상당히 어둡죠? 따라서 뭐 영상을 적정하게 맞춰주려면 ISO 값을 올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ISO 값을 올리다 보면 영상이 조금 노이즈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정도 맞춰놓는데, 네,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를 프레임값 곱하기 2 정도의 셔터 스피드로 맞춰 놓으시고, ISO는 가장 낮게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ISO를 800까지 올렸는데요. 제가 있는 곳은 실내이고 밤이에요. 아무래도 빛이 적어서 이렇게 어두워서 지금 ISO로 올렸는데요. 실제 매빙 미니를 가지고 야외 촬영을 가실 때는 낮에 날리시잖아요. 낮에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밝습니다. 따라서 셔터 스피드와 ISO를 적정으로 맞춰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수동 영상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적정 노출을 잡고 촬영을 하시면 매빙 미니를 활용해서 가장 고퀄리티의 시네마틱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ISO를 100에 맞추고 셔터 스피드를 곱하기 2분의 1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밝다, 노출이 지금 과하게 잡혀서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에 치우치고 지브라 패턴이 돈다.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과노출이기 때문에 ND 필터를 사용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ND 필터가 없다면
셔터 스피드를 조금 높여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 매빅 미니가 기존에 갖고 있던 249g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무게와 크기, 이 휴대성에 플러스 수동 영상 촬영과 시네마틱한 프레임까지 더했습니다. 이제 이 매빅 미니 영상 무시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매빅 미니 유저분들 모두 힘내시고 멋진 영상 매빅 미니와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